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78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달마대사 관심법 29번째 회상 귀심이라 형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돌아간다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개송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 경에 운하사대 범소 휴상이 계시허망이라 하시고운 약이 새겨나하니 음성구와 하면 시는 행사 손이 불능견열해라지 니라나 모호 미타구. 법화경에서 성문연각 보살승 삼승이 결국은 회삼기일이라 산하의 불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고로 경전에 이르시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라 하시고 해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보던 거지요?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마선관법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의 모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원 가운데 색상 행식 가운데 색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편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건 전부 뭐예요? 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뭐예요?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흔히들 좋은 거는 영원히 소지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하루빨리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소지하고 버릴 것 자체가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래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뭐 집이나 또 차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분들하고 태어날 때에도 같이 오질 않았어요. 반대로 또 갈 때에도 여러분들 같이 가요? 안 같이 가요? 안 같이 가요? 안 같이 간다. 여러분들이 흔히 내 것이라고 알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남편이나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건 없어. 여러분들 갖고 놀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것인데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부 뭐예요? 고스톱의 판돈이야. 판돈 가지고 아무리 좋아해봤자 내 거 아니고 네 거 아니어요. 언제 끝나요? 언제 확실히 알아? 내 건지 네 건지? 판 끝나고 이제 주머니 챙길 때 알아. 그러면 우리 세상 떠날 때 주머니 챙길 때 뭐 가져가요? 그것만 내 거예요. 주머니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운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내리. 이게 금강경 4국에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또 이르시되 만일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 소리로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상에 보고 빌고 절하고 이 아홉성 치거나 염불을 하면서 광명진은 신묘장구 대단한 이런 소리로 하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해서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기 있는 분들만 안 하는가 보다. 전부 사도, 외도란 말이에요. 불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시키는 분들은 뭐요 도대체 2단계까지 공부를 안한 거지 아함경의 선인선고 악인악감만 공부를 한 거지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봐요 오늘 우리가 넷째 주 지장 불공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떠올라 희한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네 그럼 지장보살 정근민 그 덕목 대부분 지장보살을 찾으면 업장이 소멸이 되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지장보살 정근을 한다거나 지장보살 불공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은 무지한 스님이나 전법자의 잘못된 지식으로 일어난 행위일 뿐 업장 소멸이나 소원 성취와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뜻을 살펴보면 나무난방화주 세계 대원 본전 지장보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장보살 정도는 하는데 그냥 지장보살만 찾으면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잖아. 그럼 정근 자체가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정근을 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초청을 한단 말이죠. 훌륭하신 분이니까 꼭 참석을 해 주어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깨닫겠습니다. 그게 거불이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 틈을 내서 와서 법문을 해 주시면 저희 가르침 받아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보소청 진원이야. 나온 보보제리 가리다 보소청 진원. 그러면 오시는데 어떤 사유로 지금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는 사유를 밝히는 게 유치야. 그러면 오늘 몇 분이 오시는데 저희가 음식 공양 몇분 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청사라. 그래서 어느 보살 어느 보살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오십시오. 이게 청사예요. 그러면 이제 오시기로 해서 오셔. 그러면 불보살님이 오시는 길목에다가 전부 뭐에 꽃가루를 뿌려놓고 깨끗하게 조경을 해놓고 좋은 냄새 나라고 향살 놔놓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향화청이야. 근데 오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이 나잖아. 여러분들 무슨 의식하고 행사할 때 축가 부르잖아. 그게 축가를 해. 그게 가영이야. 환영하는 노래. 가영. 그래서 오셨어. 오셨으면 뭐를 내줘요? 자리를 내주는 거야. 이쪽으로 오십시오. 앉아서 그게 헌좌진원이야. 자리를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오셨으니까 숨 돌릴 시간에 찬탄을 하는 거야.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이 오셨음.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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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관세음이 오셨음. 관세음보살, 관세. 오셨으니까 찬탄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관음기도 하는데 지장 정근을 하는 데 있고 지장보살 초청해놓고 관음정근 하는데 되게 웃기대. 근데 불자들도 다 그렇게 하대. 참 기도 안 차대. 그래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와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그거 밤새도록 하는데도 있대. 그러면 배가 고파서 지장보살님이든 불보살님들은 거기 앉아있겠어. 밥 기다리다가 앉아서 열받쳐서 돌아가겠어. 돌아가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찬탄하는 건데 밤새도록 찬탄하고 있으면 그게 뭐요? 그러면 찬탄이 간단히 끝나. 21번에 28번을 해. 끝나고 나면 이제 뭐를 해? 오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차한잔 드리잖아. 다개야, 다개. 차한잔 드리고서는 뭐 하는 겨, 이제? 오늘 법문 잘 해주시는데, 오늘 차린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고, 이 음식 드시고서는 내가 법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변식진원이야, 변식진원. 그래서 쭉 해. 그러다 나중엔 뭐예요? 공양 올리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오셔서 법문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전부 비워놓겠다. 청정하게 하겠다는 게 예참이야. 예를 갖추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모두 없애는 거야. 그게 지심정내 공양. 이거요.
그 다음에 음식이 좀 넉넉했느냐? 포공양진원이야. 그럼 음식을 뭐 부족함이 없었느냐? 포회양진원이야. 이 공덕이 있으면 여기 쌓은 공덕이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대원성취진원이야. 대원성취는 뭐예요? 우리 소원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요. 불보살님의 소원이 뭐예요? 중생구제야. 그럼 내가 이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 하겠다는 얘기야. 오늘 법문 듣고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 하겠다는 게 대원성취진원이지. 어떤 스님은 또, 스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이랬더니 대원성취진원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러대. 참, 웃기다 못해. 이게 내 허파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 중생국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근데 드렸는데 혹시 모자른 거 없는가? 더뭐 드릴까요? 포궐진원이야, 포궐진원. 부족한 거 채우는 게 포궐이잖아. 그리고 나서 오늘 음식 차린 게 누구다 하는 게 축원이야. 음식 차려서 접대하는 식순을 적어 놓은 게 여러분들 맨날 하고 있는 불공 기도야. 그럼 음식, 사람 초청해서 음식 차리는 식순 맨날 읽는다고 복이 와? 눈 지그시 감고, 지장보살, 아이고. 그러면, 남은 안방화주 지장보살이 왔어. 그럼 정은 찬탄을 해. 남은 안방화주세에게 대원본전 지장보살이야. 육도중생 구제하는 남방아주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거야. 근데 지장보살 밤새도록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져? 당신 가르침에 따르겠다. 어떤 가르침? 지장보살이 하는 일이 뭐여? 천, 수라, 인간, 축생, 아귀, 치호. 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지장보살이 구제한다라고 했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지장보살님의 소원이야. 그래서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원이 대단해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부처님,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게 뭐예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지장보살님한테 소원성취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그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 어떻게 구제를 해요? 내가 신랑하고 싸웠어. 그럼 난 어디 가 있어? 지옥에 가 있어. 신랑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서 화해했어. 어디로 가 있어? 수라로 가 있어. 화해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뭐예요? 찌꺼기가 남아 있는겨. 다시 또 조금 해. 그러니까 싸워 안 싸워? 티격태격해? 그럼 뭐 쟁론하니까? 바로 악귀가 되는 거예요. 왜 악귀가 돼? 신랑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탐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탐욕을 부리면 악귀가 되는 거 아니요. 성내면 지옥에 있고. 그랬다가 또 풀어졌어요. 응. 이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돼? 열심히 삽시다. 내가 잘못했어. 이해해. 그럼 어떻게 돼? 싸웠다 풀어지니까 어디로 가? 인간으로 가. 그럼 인간으로 갔다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아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바가지 긁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축생이 돼버렸어. 나한테 바라는 거더 이상 바라지 말고 욕까지만 내가 할게. 욕까지만 해. 알았어. 그래서 화해했어. 그래서 서로 양보해가지고 서로 뭐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름다움이 피어나. 어디로 갔어? 천상락에 갔어. 이거요! 뭐 죽어서 천상에 나고 지옥에 나.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상에 나고 지옥에 나. 내한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육도윤회요.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싫었다, 어느 날은 싸웠다, 어느 날은 풀어졌다. 이게 육도윤회요. 그럼 지장보살이 뭘 가르쳤어? 아까도 얘기했죠? 평상심, 땅과 같은 이치. 그러면 여기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늘 여여해, 늘 공안 이치하라서 늘 땅과 같이 여여해.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이러면 뭐예요? 업장소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지. 그럼 업장소멸이 따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한마음 공안 이치 터득하면 그냥 업장소멸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치 배워서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게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이요. 근데 그걸 한다고 뭐 맨날. 그래서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은 뭐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바란 뭐예요? 바라? 금강이야, 금강, 금강. 금강이 뭘 금강을 나타내요? 마라? 허공이란 말이요.
허공은 바로 뭐예요? 내 본성이란 말이요. 그래서 온바라 반드시 허공과 같은 바로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원만하게 만이다니 싸봐. 만이는 뭐예요? 우리 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원에 나오잖아. 육자대명 왕진원 그게 뭐냐? 온만이 파드메 훔 하잖아. 만이가 뭐예요? 진주 보석 마음을 뜻해요. 마음.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청정한 마음을 깨쳤기 때문에 우리가 육자대명 왕진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인 것 같아. 청정한 마음을 지니겠다는 게 온만이 파드메 훔이요. 그럼 여기에서도 온바라 마니다니 사바는 뭐예요? 바로 뭐예요? 사바는 뭐예요? 사바? 스바보 하라 그러고 스바보 하. 내가 여러분들 요즘 뭐를 해? 스바 천일기도 천일문문하지. 스바. 스바부하 또는 스바. 스바가 무슨 뜻이요?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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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성을 스바라라고 해. 스바 천일본문은 뭐예요? 천일본문 해서 스바. 자성을 찾게 하겠다는 기요. 그럼 여기에 스바가 뭐예요? 온바라 마니다니 스바.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한 뭐예요? 청정한 마음을 이루겠다. 청정한 마음이 뭐예요? 자성. 그럼 자성이 달리 누구라 그랬어? 아미타불. 자성이 아미타불. 그럼 아미타불을 만나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서방으로 시팡하를 가. 그냥 앉아서 내 마음 청정하면 아미타가 여기서 탁 차나오는데. 그럼 지장보살한테 뭘 배우라고 했느냐? 지장보살은 일곱 가지 덕목이 있어. 법의 집에 다 선해놨지. 첫 번째는 뭐요? 능생이요. 땅은 모든 만물을 생장을 시켜. 그래서 중생들을 바로 진리의 설법으로 생장을 시키고. 능섭이야. 땅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돼요? 섭수해. 포용하잖아. 그래서 중생들을 묘법으로 쉬게 하고 진리로 편안하게 쉬게 하고. 능제이야. 땅이 광식물을 모두 씻고 있듯이 중생들의 고통을 실어주어. 집에서 엄마가 남편의 고통, 자식의 고통 실어줘야 돼? 안 실어줘야 돼? 실어줘야 돼. 그 고통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그러면 고통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고통 더 열받죠? 그럼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자꾸 나가는 기요. 요게 달리 얘기하면 뭐요? 방생이야. 방생. 방생이 뜻도 모르고 미꾸라지 자라 살려주는 건 요즘 또 꽝방생이 유행이라고 또 비싸게 꽝 주. 아유 제발 좀 제발 좀 놀방 살생자야. 남편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놓고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놓고 아무리 실수라고 잘못해도 뭐예요? 생기백백하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봐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잘못된 거 허물을 덮어주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 내라고 당신 최고 아니냐고 세상에 내 새끼 당신처럼 소중한 놈 어딨냐고 힘내라고 엄마도 못했었다고 아버지도 못했었다고 힘내라고 이게 방생이야. 놀방 살생 미꾸라지 매직으로 자라에다가 이름 쓰고 아이고 참나 능장이 땅이 만물을 지니고 있듯이 선행으로 중생들을 지니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선행으로 중생들을 지녀. 신랑각시 안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해도 뭐 선행으로 보호해 주는 거야. 아 땅이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식물 심었다고 해서 파헤치는 거 봤던가? 그거야. 능지 땅이 만물을 지키듯 일체 중생들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은 감싸주잖아. 아 신랑이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는데 기껏 쫓아나가지고 뭔 일인가 쳐다보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분수 딸지 말고 빨리 집에 가. 그럼 신랑이 열 받아 안 받아? 아무리 신랑이 잘못했어도 어떻게 돼? 같이 해야지. 나중에 올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할진정. 그건 능지요. 그 다음에 능의요. 땅이 만물의 의지처가 되듯이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땅이 모든 만물을 다 길러주잖아. 받아주잖아. 우리 보살님이 뭐예요? 다 받아줘야지.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 신랑은 그래서 높고 아내는 뭐예요? 땅처럼 넓어. 안 받아주는 게 없어. 세상에 가장 넓은 땅이 아내 마음이어야지 돼.
좁쌀 영감처럼 하나하나 다 따지고 아이 툼망 주고 신랑한테 따지고 아니요 그건 견내부동이라 땅의 성품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듯이 부처님의 진리로 중생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신랑이 예를 들어서 야단을 하고 욕을 한다라고 해도 보따리 싸들고 나가면 그건 끝이요 아니요? 끝이요 신랑이 아무리 나가라고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 보살들 절대 나가지 마 끝까지 지켜 싸워도 뭐예요? 현진지 사수야 그래야 집이라도 챙겨 새끼라도 챙겨 그거요 현내부동이 요동하지 말아란 얘기요 보따리 싸들고 문지방 넘어간 뭐예요? 끝이요 못 돌아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이게 바로 지장의 덕성이야. 그래서 지장보살님한테 업장 소멸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런 지장보살님의 덕성을 배워서 내가 지장보살 같은 행을 하겠다 하는 게 지장보살 정근 멸정 없지는 않은 목적이야.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 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요. 그지 않아요? 또 지장보살에게 빌어서 업장소멸을 하거나 소원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스스로. 2차 관직헌된 내지사상이 비진청이 아니라 이로써 살펴볼 때의 사물의 형상을 아는 것은 사물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진실로 바르다고 할 수가 없나니라라고 했어. 왜? 진실로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고지과거재성이요 소수공덕이 개외비설이요 유지눈심이니라 심시중성지원이며 심히 말악지주라 라고 고로 아는 바 과거의 모든 성인들이 스스로 닦은 공덕이 외부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음만을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을 보고 빌고 절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바위덩이 보고 절하고 뭐 물 흐르는 거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고 밤중에 달 보고 별 보고 절하고 새라고 해서 색동저고리 입지도 않은 해한테 가서 빌고 이럴 게 아니라 바로 뭐요?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해라는 이야기요. 도둑놈은 몸뚱이가 도둑놈이요. 마음이 도둑놈. 남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 몸뚱이가 보살이요 마음이 보살이 마음이다야 마음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그냥 게임 끝이요 뭐하러 힘들게 관절염 생기는데 쇠가 빠지게 가서 절을 하고 입도 안 아파? 나발나발 알지도 못하니 난 뭐라 탄나다라 이렇게 하고 뭐하는 게 그게? 아 뜻이나 알아? 내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 그거 떠들 시간 있으면 그냥 입만 뻥긋하고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그러고 다니라고 우리 새끼 최고 우리 새끼 최고 이러고 다니라고 뭐 영문도 모르고 남모라 단나다라 뭐여 그게 마음이 바로 여러 성현들의 근원이며 마음이 바로 만 가지 악의 주인이 되기도 하느니라 만 가지 악의 주인이 되기도 하지만 만 가지 선의 주인이 되기도 해 세상에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만 결국 그걸 시키는 놈 누구예요? 마음이 시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의 마음이야. 대승보살 48경계에 보면 기도나 염불, 독경, 사경 등을 하면 업장이나 재앙이 소멸된다는 고행주의나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란 뜻으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불사를 여러분들은 뭘로 알고 있어? 뭐? 기둥불사하는 보살은 대보살, 그죠? 대들보하는 보살은 대보살. 왜 대보살이에요? 큰 돈 내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대쪼다. 기둥불사 할 돈 있으면 부처님 그런 거 불사 한 번도 시킨 일 없어요. 요즘 유럽 가는데 얼마요?
싸게 가면 한 300만 원이면 가고, 프리했어잉? 좀 비싸게 가면 한 4, 500만 원 가. 그럼 기둥불사나 대들보불사하면 얼마 들어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당 1억에서는 5천만 원 든다라고 하는데잉? 응? 기둥. 아, 대웅전 세우는데 기둥 몇개 들어가? 내가 6개, 8개잖아.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잡아도, 유럽여행 가는데 10박 11일 가는데 400만 원 잡아도 몇 사람이 갈수 있어? 12사람 가잖아. 부모님 모시고, 작은 부모님 모시고, 우리 가족에다가 또한 사람 보태서 가도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그게 우리 집 기둥불사요. 불사는 부처불자 일사자 불사요. 부처님의 일이 불사요. 그럼 부처님의 무슨 일 했어?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 했어. 중생구제 하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돼?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쳐. 연기법을 가르쳐. 이것이 중생불사야. 중생구제는 없는 사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게 중생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르게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중생구제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사야. 부처님 일이야. 부처님의 일이란 바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인데 마치 사찰이나 불상을 짓는데 시주하는 것을 불사라 하고 불사를 많이 하면 공덕이나 선업을 짓는다거나 참선을 많이 하면 깨달음의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선정주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단상 외도로 규명을 해 있는데 자, 절하고 빌고 하는 고행주의나 가부좌 들고 참선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탐욕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비워야 청정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부 다 외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걸 단상 외도라고 규명을 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법자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대승보살 48경계에서는 15번째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아라 그랬어. 불자는 일체의 선지식을 대승경률로서 교화발심에 해탈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칠지언정 나쁜 마음으로 니승 성문의 경률이나 외도의 사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나쁜 마음으로 니승 성문의 경률 이것은 뭐예요? 연각승과 성문승이야.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면 깨달을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 이게 니승 성문의 가르침이야. 외도의 사견. 복을 받을 수 있다. 공덕을 지어라. 업장을 소멸해라. 소원 성취를. 이게 다 외도의 사견이에요. 이런 걸로 하면 부처님은 뭐예요? 다안 된다라고 했어요. 대승보살 48경 15번째 항목, 16번째 항목은 이익을 탐내어서 잘못되게 가르치지 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법을 부처님법 아닌 법으로 잘못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익을 탐하여 비유를 맞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건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 따사로운 여건이 별로 없어요. 몰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도 차지는 않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따사로운 말하는 것보다 욕을 더 잘해. 좀 쌀쌀해. 이래서 욕쟁이 스님이라는 소리 어지간히 많이 들었는데 좀 차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딱 보살 보면 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다. 아, 신랑이 공무원 정도 하겠네. 그럼 발은 어느 정도로 넓고 부동산은 얼마고 동산은 어느 정도 되겠다. 요즘은 스님들이 그거 파악하는 스님들이 대능력 있는 스님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아, 이것은 3시 9시를 해야 되느냐?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느냐? 금방 알거든. 근데 아, 일본식 불교가 들어오고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본에서는 신도 하나가 성립이 되면 그 사람의 부동산, 동산, 가족 관계, 신랑 관계, 그 가족들의 재산 관계까지 파악이 딱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도로 잡혔다라고 하면 그걸 다 빼먹어야지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꾸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요직이 않는 사람들, 신랑들이 대부분이 다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요직이 않잖아. 무슨 부장? 무슨 부회, 총무. 왜? 잘 나오거든. 또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데서 큰 소리 못 치는데 절에 와서나마 내가 목에 힘주고, 대보살 소리 들으려면 잘 주거든.
그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앉혀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파악해서 뭐예요? 세시 아홉시 굽신굽신 아 보살 어서 와. 참 닭살 돋지. 난 이런 걸 못해. 왜 못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없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빵긋빵긋 웃기도 잘하고 하 보살 어서 이런 거 잘하는데 난 못해. 내가 그런 거 잘했어, 마마. 지금 한 25층짜리 빌딩 하나 지녔을걸? 스님한테 배운다고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 많은데 여기 와서 배우다가 조금 목에 힘주고 나는 좀 배웠어 하면 오지 마. 네. 왜?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하심법인데. 난 사회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우리 신랑 무슨 직업 갖고 있어? 난 재산이 얼마야? 목에 딱 힘주고 오지 마. 불교법이 뭐예요? 하심법이야. 날 없애는 법이야. 날 없애는 법 배우고 가르치는 곳에서 내가 누군데가 어딨어.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삼보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무엇을 하면 공덕이 된다는 것을 떠나서 일체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도 같은데 시간은 그렇고. 열반상락이 유자심생이요 삼계윤회도 역종심기니 심히 출세지문오며 심세탈치관지니라. 열반에 참된 즐거움이 자신의 마음에 생겨남이오. 열반 일봉이식 열반 뭐라 그랬죠? 열받지 않는 거. 이게 범어로 따지면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불어서 끄는 거. 뭘 불어서 꺼? 화 스트레스를 불어서 꺼. 결국 순수한 일봉이식 하면 열반은 열받지 않는 거. 삼계의 윤회도 역시 욕계 새끼 무새끼 탐진치의 윤회도 역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아까 육도윤회, 그게 탐진치란 말이오. 탐욕이 많으면 악이가 되고, 또 성냄이 많으면 지옥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색이 돼. 반대로 탐욕이 적으면 뭐예요? 천상락이 나고, 또 성냄이 많으면 뭐예요? 아, 성냄이 적으면 인간으로 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뭐예요? 수라가 돼. 그래서 결국 육도윤회는 전부 뭐예요? 탐진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진치만 없으면 육도윤회 안 해. 뭘 지장 보살 멸정 이거 아니요. 그것도 탐욕심이요. 마음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마음은 세간을 초월하는 문턱이며 마음은 해탈로 이루는 나루터에 해당이 되느니라. 지문호자가 기련안상이며 식관진자가 하우부달이리오. 세간을 벗어나는 문을 아는 자가 어찌 이루지 못할까를 염려하며 해탈에 이르는 나루를 아는 자가 어찌 도달되지 못할까를 염려하리오. 바로 내 마음을 텅텅 비울 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서 세간을 벗어 탐진치에 빠지지 못할까를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해탈에 이르지 못할까를 염려를 하겠냐는 이야기요. 양기선사가 제자인 수단에게 물어 너의 전스승은 누구냐? 다릉의 욱스님입니다. 아, 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가 크게 깨닫고 시를 지었다는 스님. 예, 스님, 그 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구슬 하나 있어 오랫동안 번뇌에 쌓이게 하더니 오늘 아침 번뇌가 다하고 빛을 내 온 천하를 꿰뚫어 보게 되었네.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자 양기선사 허허허허 하면서 한참을 웃어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 수단이 스승이 도대체 왜 웃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에 질문해 스님 어제 욱스님의 시를 제가 읊었는데 왜 그렇게 웃으셨습니까? 그랬지. 다시 또 웃어. 야 어제 광대가 노는 것을 봤냐? 하는 얘기. 광대는 다른 사람이 웃는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너는 광대만도 못하구나. 이 말에 수단 스님 크게 깨달았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야? 일체를 자기에게서 구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서 구하냐. 그 스님이 깨달아서 시를 읊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스님의 시를 따라서 읊는다라고 해서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아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법문을 해도 이거 글자 그대로 열반상락이 유자심생이요. 이건 열반에 참된 즐거움이 삼계윤회도 역종신기니 자신의 마음에 생겨나면 이거 읽고 쓰면 읽고 그대로 그냥 해설해주면 중학생도 하지. 이게 깨달은 자요? 중학생도 해. 한 글자 가지고
2박 3일은 자기 깨침을 전할 수 있어야 깨달은 자지. 바로 남이 깨달은 글귀를 인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마치 자기 스님이 대단히 훌륭한데 자기가 그 스님의 제자라고 해서 자기도 그 스님의 제자니까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내세운 것. 전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귀한 보물을 따라서 읽는다고 이익이 있겠느냐? 하하하 하면서 따라서 읽고 쓰는 불자들의 깨우침을 위한 경계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쓰고 따라 쓰고 백날 읽어도 돼야 안 돼야? 혀봐 한번. 300년 해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 시간 있으면 뭐요? 신랑 반찬 하나 더 만들고 새끼 건강 부족한 거 하나 더 살펴보고 그래도 할 일 없으면 차라리 자, 자. 그 다음날 일 열심히 하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어떻게 됐든 강행군에서 다음 시간에 망령불상 탐멸하, 불상과 절을 바르게 조성해라. 불상과 바로 절, 탑 이런 걸 바르게 조성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개송 하나를 우리가 미리 예습 겸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철견 금시천 시기유집상 이공 일화광비 체보하고 다상수류 감여망령상타하며 허여인공 적목르니아 일어나 모이미타불 절견하니 금시천식이 유지입상위공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요즘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형상, 불상조성하고 탑조성하고 탱화조성하고 이런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있느니라. 광비제보 다상수륙 망령상탑 허역인공 정몽 그리하여 재물을 많이 허비하고 물과 땅을 많이 손상시키고 헛 이 불상과 탑을 조성하며 허망하게 사람의 공력을 부리며 나무와 흙을 쌓아 올리느니라. 전부 헛된 일이라고 여기서 해놨어.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과연 불상 조성과 탑 조성과 탱화 조성과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대해 살펴보고요. 자,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 관심론 제7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